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아침 기도회에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주에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에서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스돗과 이집트 궁전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여러 산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큰 혼란과 그 백성이 범죄하는 광경을 지켜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약탈한 것으로 자기 저택을 채우는 자들이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한 대적이 그들의 땅을 포위하고 그 경비망을 뚫고 들어가 그들의 저택을 약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한쪽만 구해내듯이 호화로운 침대 생활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구출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그를 벌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헐어버리겠다. 그 단의 뿔들이 꺾여 땅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또 겨울집과 여름집을 치겠다. 상하로 꾸민 집들이 무너질 것이며 큰 저택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바산의 암소처럼 살찐 사마리아 여인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남편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남은 자들을 낚싯바늘에 걸린 고기처럼 모조리 끌어갈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곧장 끌려나가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네, 아모스에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1장부터 이어서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모스를 설명하는 설교를 들으셨다면 모두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아모스는 남유다에 속해 있는 선지자였어요. 남유다에 속해 있었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다른 나라에 속한 선지자였고 여느 예언자가 그랬듯이 당시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부유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입되는 자본도 굴리는 자본도 모두 풍족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부를 경험하는 이들이 또한 전보다 많은 시기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때 이들에게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폭력,
밖을 휘두르는 자들, 그리고 사치스러운 집에 거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비열하고 밑바닥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재산, 위치로 나보다 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 내가 가진 힘을 휘둘러도 저항할 힘이 없는 자들, 나보다 가난한 자들, 재산이 없는 자들, 가난함을 꼬집어서 이용해도 저항할 힘이 없는 자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이용하려는 행동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앞으로도 아모스서를 읽는 동안에도 뚜렷하게 꾸준히 계속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서와 같은 강한 말투의 예언서를 읽으면 때로는 부담감이 다가옵니다.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행동하기에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빈틈없이 정의로워야만 할 것 같고, 빈틈없이 예언서에서 내내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반응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예언서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당장 행하지 않으면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크게 나를 심판하실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 와, 하나님은 꼭 이렇게 무섭게 나에게 말씀하셔야 하나? 하나님은 꼭 이렇게 안 하면 죽일 것처럼 말씀하셔야 하나 하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당시 부유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을 들었던, 이런 격한 방식으로 들었던 이들도, 그리고 오늘 각박하고 힘든 사회를, 힘든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도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방식이 부담스럽기는 참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요청을 극복하고 삶에 실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로움, 하나님이 그토록 외치시고 지키기를 원하셨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낮은 자의 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항하기에 마땅하나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때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좁아지고 도리어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피하라고 하셨던 죄악들을 기피할 수 있는 첫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어진 것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손에, 우리가 노력하여 움켜진 것 같으나, 심지어 노력하여서 움켜지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오늘 허락된, 앞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나가서, 집 밖을 나가서 회사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서 느끼는,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로 주어진 바 되었다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모두 주님께 속했다는 고백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얻었다고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남을 공감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복이 이 내가 주어진 것이 내가 사실은 얻은 것이었다는 고백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어진 받은 이들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케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은 정당해.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멸시받고 비판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잖아. 무시받아 마땅해. 다 정당한 거야. 원래 노력한 자가 얻는 것이고 더 가진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저 사람들이 뒤처진 데는 이유가 있어. 원래 이 사회가 그래.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야. 저 사람 뭘 보고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참 저렇게 사는 사람 부질없고 안타깝다 라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모두 내가 얻은 것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는 조금 강한 어투이긴 하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공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내가 가진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아닌가, 말로 행동으로 억압하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너무 비열하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잔인하게 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먼저 희생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하나님의 조건 없고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폭력하거나 억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가 얻었다고 생각하나 저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은 사실 저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함께 우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폭력이나 억압이나 다른 그 어떤 비열하고 파괴적인 행동과 말들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